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그 메일로 질문 주신 거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레퍼런스 영상 하나 보내주셨고요. 예, 그 영상은 뒤에 있는데 일단 보니까 그 어떤 염주형 스플라인이죠. 예,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 이런 움직임을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예, 결국 요거를 보내주신 레퍼런스 보니까 요거예요. 그냥 요렇게 예. 어떤 염주형 스플라인, 램니스케이트 라인의 어떤 클로너들을 그냥 배치만 시킨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만 만들 수 있다면, 예, 이런 램니스케이트 라인만 만들 수 있다면,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예, 뭐, 노드들, 여러 가지 노드들을 그 스플라인의 클로너로 이용해서 붙이면 되고, 뭐 약간의 랜덤과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걸좀 쓰면 돼서, 예, 결국 그 램니스케이트 라인을 만드는 게 문제인데요. 예, 원래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램니스케이트라는 거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단어를, 그게 원래, 예, 염주형 라인인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방정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라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한 라인을 보고자 한다면 사실 여기 갖고 있습니다. 시네마포디에 타입해 보시면 램니스케이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정확한 겁니다. 프론트에서 보시면 예, 이게 정확한 건데 문제는 예, 문제는 이거죠. 얘가 G축을 Z축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에디터블 시켜서 보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포인트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드럽게 휘어지는 G축으로 이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서 쓰는데, 예, 만들어서 쓰는 거는 똑같아요. 예, 여기다가도 한번 아까 그걸 만들어 볼게요. 실제 얘랑 똑같은지, 이게,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예, 똑같죠. 예, 수치도 보시면, 대신 얘 같은 경우는 내 마음대로 G축을 조절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 만들려면은 그 어떤 파이터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 만들어서 쓰는데 예, 좀 수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렇게까지 쓸 일이 없다면 예, 여러분들 저거를 수동이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서클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래서 뭐 굳이 저렇게 복잡한 방정식을 쓰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클 하나 만드시고 타원을 쓰겠다라고 선택을 하세요. 예, 그래서 Y축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예, 원래 램니스케이트 스플라인의 피면은 이렇게 타원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트위스트 예, 꼬는 겁니다. 트위스트에서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방향만 좀 맞출게요. 예, 그 다음에 Y축 사이즈. 예, 사이즈를 맞추겠습니다. 예, 정확, 요 프론트에서 보면서 할게요. 프론트에서. 예, 그래서 요 사이즈에 정확히 맞춥니다. 먼저 차일드 시키고요. 이제 얘를 돌릴 겁니다. 예, 돌리는데 몇도 돌리냐? 180도를 돌려주세요.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램니스케이트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 또 비교를 해봐야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실제 시네마포디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램니스케이트 라인을 보면서 좀 작업을 할게요. 얘를 좀 색깔 다른 걸로 좀 맞춰 놓을게요. 자, 보시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그나마 조금 더 원래 정확한 라인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의 디폼을 좀더 쓰면 되겠죠. 버즈라는 놈을. 그래서 얘를 방향을 좀 맞추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도 뭐 가급적이면 뭐 사이즈도 좀 맞추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얘를 살짝 늘려서 여기를 좀, 이 Y축을 좀 우리가 보기에 현재 뷰포트상에서 위아래로 좀 늘려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로 오게 되고 얘를 살짝 늘려서 예, 한몇 프로? 한20% 정도는 비슷할 거예요. 예, 조금 더 줄일까요? 예, 어쨌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예, 가장 정확한
어떤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이 라인과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얘는 지축도 갖고 있고, 그죠? 범위도 갖고 있고, 얘 잠깐 가릴게요. 얘네들도 이제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보시면 뷰포트 상에서 보시면 실제 라인과 유사하면서 예,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조금 더 정확한 걸 원하신다면 이 트위스트 같은 경우 리미티드 쓰지 마세요. 리미티드 쓰면 이 끝쪽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곡선이 부드럽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언리미티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언리미티드에서 완전히 마지막까지도 부드럽게 곡선 처리가 되도록.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업이 됐다면, 예, 사실상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겠죠. 요거 이제 지울게요. 나머지는 뭐 굳이, 예, 제가 뭐 이런 걸다 만들 필요는 없겠죠. 예, 일단 오브젝트를 그냥 뭐 한두 개 넣어 볼게요. 그냥. 뭐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얘네들은 뭐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만드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클로노에다가 넣을게요. 예, 넣고 얘를 오브젝트로 하겠죠. 그리고 이 스플라인에 배치가 되도록. 예,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될 거냐. 예, 인터레이트가 아니고 이왕이면 랜덤으로 배치시키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뭐 개수나 카운트나 이런 거잘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좀더 불규칙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한테 어떤 랜덤이나 이런 이펙트를 추가를 해서 뭐 스케일, 로테이션, 뭐 적당한 거 작업을 하세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또 하나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잘된것 같아요. 이게 잘된것 같은데 한번 제가 약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트위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요거 잠깐 끌게요, 랜덤. 보시기 편하도록. 자, 트위스트 같은 경우 제가 얘를 마이너스도 이렇게 반대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자, 라인은 반대로 돌아갔죠, 지금. 라인은 반대로 돌아갔는데, 오브젝트, 이 클로너들이 이 라인을 쫓아가지 못해요. 리와인드 시켜서 플레이 시켜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의 좀 어떤 계산을 하는 이런 그 계산 순서인가요? 약간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데, 예, 예전에 거는 이제 대부분 얘의 위치 값을 얘가 받아들인 거니까 얘를 밑으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예,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얘가 트랜스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 할때 굉장히 편한 게 요거 트랜스폼을 갖고 있는 얘를 커넥터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커넥터. 이렇게 커넥터에다 차일드 시켜 두시면, 예, 그럼 이제 그런 문제 없이 내가 얘를 변경하는 거에 맞춰서 얼마든지 클로너가 바로바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시 180도 돌릴까요? 자, 요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랜덤이나 이런 거뭐 조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워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없죠. 요거는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요거를 뭐 그냥 요 오브젝트 하나만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얘를 회전시키면서 다가오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죠. 오브젝트는 돌기만 하고 뭐 카메라가 뭐 줌인된다든지 그건 뭐 여러분들 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개인이 좋아하시는 방식에 쓰시면 되는데 예,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축은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가 뭐 회전도 하고 이동하고 이런 것보다 가급적이면 회전하는 놈은 계속 회전만 하게 두고, 그 다음에 뭐 줌인, 줌아웃 될 거는 또 따로 작업을 하시고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작업을 한다면, 예, 그렇게 작업을 한다면, 예, 얘네들, 예, 그냥 뭐 랜덤은 남겨두셔도 되는데, 예, 묶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만 시킬 거예요, 회전만. 예, 회전만. 그래서 뭐 작업은 그냥 제가 디테일하게는 안 할게요. 코디네이터 가서 회전만 내가 시킬 거니까 요 P축이니까 키를 잡을게요. 요 정도만. 그래서 뭐 대충 잡고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는 그냥 돌기만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하나 만드시고 예, 카메라 리셋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뭐 뒤쪽으로 좀 뺄게요. 카메라 뷰포트에서 보면서. 예, 뭐 대충 하죠. 예, 뭐 여기서부터 뭐 얘를 널에 묶어도 되고 그냥 카메라 예, 그냥 바로 잡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간단한 거니까 그냥 바로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아까 그 키가 몇인지 좀 보시고 가급적이면 예, 여기네요. 얘도 뭐 주민 들어가게끔. 자,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잡고요. 예, 나중에 이게 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다면 이제 요런 거, 속도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나 이런 걸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 좀 곡선을 좀 건드리겠습니다. 예, F커브 같은 걸로.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느렸다 빨리 돌아가게끔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널을 가져다가 네, 널의 로테이션 얘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얘를 조금만 더 빨리 처음에 좀 빨리 돌고 좀 예, 이렇게 해서 뭐 앞쪽으로 좀 날아오는 것처럼 조금만 더, 예, 수정을 조금만 더 할게요. 얘 같은 경우 마지막에 조금 더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전을 조금만 더 시킬게요. 하필 또 걸리네요. 조금만 더. 예. 예,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차근차근히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예. 어쨌든 요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단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단 얘네들도 어떤 뭐 살짝 회전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펙트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뭐 타임이나 이런 걸 해서 뭐 계속해서 얘가 돌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타임 같은 경우 제가 로테이션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요건 끌게요. 보시면 계속해서 얘네들이 돌겠죠. 그죠? 얘네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움직임도 줄수 있고, 뭐 여기 어떤 랜덤도 추가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얘네들의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만들어 내시면 되고요. 뭐그 다음에 나머지 요런 라인 같은 거, 그러니까 요런 리본이죠, 리본. 리본 같은 경우는 별도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리본 날라오는 거는 별도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요 리본은,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작업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램니스케이트 라인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자세하게 잘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만약에 어떤 수식을 잘 모르신다면 그걸 할수 없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약간의 좀뭐 단순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이쁜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라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